바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니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가성비가 좋게 나왔다. 공짜 손이 정말 자주 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제이입니다. 때가 왔다, 이제 바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니 하면서 슬슬 피부 메이크업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나 하셨나봐요. 요즘 댓글이나 DM으로 가장 많이 요청받는 게 완벽하고 깔끔한 요즘 파운데이션 추천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여러분들도 제품 고르는데 눈이 높아지셨어요. 트러블은 확실하게 커버하고 싶으시죠? 커버는 확실하지만 내 피부처럼 얇고 자연스러워야 되죠. 뭐 얹었다고 답답한 느낌? 안 되죠. 쓰는 듯이 딱 달라붙어서 내 피부같이 편안한 마무리감에 속력까지. 믿고 본 레오제이의 꼼꼼한 리뷰.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기준에 맞춰서 제가 또 몇 달 동안 아주 깐깐하게 신제품들 테스트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신상 파운데이션, 바로 에뛰드 더블 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에뛰드의 명작이죠. 더블 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이 이번 신상으로 출시가 되면서 사용감은 더 편해지고 커버력은 올라갔는데 피부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화사해졌습니다. 높은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데 텁텁함 없이 예쁜 피부 표현을 참 잘하는 에뛰드 신상 파운데이션, 나무 입자로 뽀개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보통 파운데이션이 출시되기 전이면 브랜드들이 테스트용으로 조그마한 샘플통들을 보내주세요. 요 제품도 그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거 써본다고 써봤다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갈 때 가져갔거든요. 제가 바닥까지 반박 긁어서 썼어요. 진짜 처음에 이거 바르고 나가자마자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진짜 이랬던 아이. 색상이 일단 너무 예쁜데 커버력에 지속력까지 너무 좋은 거. 이거 어디 거야? 봤더니 어머 또 에뛰드네? 아, 또 에뛰드야. 이 집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놀랐던 건 심지어 이게 비건이더라고요. 비건이 트렌드인 건 맞지만 그동안 제가 제품력에 크게 만족을 못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손이 정말 자주 간다. 좋은 제품력에 트렌드까지 잡아서 오늘도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에뛰드 더블 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 가격은 29,000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정도 커버력과 피부 표현을 하는데 20,000원대 파운데이션이면 정말 가성비가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큰 사랑을 받았던 더블 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용기 외관에서 좀 더 길쭉한 용기로 더 새로워졌고요. 참고로 뒤에 보여드릴 기능적인 면도 더 개선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 색상 보여드릴 건데요. 진짜 색상에 정말 신경 많이 썼구나 싶더라고요. 발랐을 때 커버도 잘 되고 화사한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가지수는 기존 파운데이션과 마찬가지로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 더블 래스팅에서 변한 점이 기존 파운데이션은 비교적 노란 톤이었다면 이번 신상 파운데이션이 보다 살구빛이 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웜하지 않고 혈색이 좀 더 추가된 느낌의 뉴트럴 톤이라 자연스러운 피부 색상을 구현해주면서도 화사한 피부 표현이 가능했어요. 순서대로 17C1은 비교적 핑크빛이 도는 가장 밝은 컬러예요. 새롭게 추가된 컬러인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노란기를 잡으면서도 21호 톤보다 좀 더 밝고 깨끗하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19, 21, 23N1은 원쿨 상관없이 바르기 좋은 자연스러운 뉴트럴 톤의 컬러들이에요. 자, 그러면 약간 얇은데 커버력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매트하고 뻑뻑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셨죠. 퍼프에 덜어서 피부에 올렸을 때 커버력 있게 딱 픽싱 되지만 두드려 파바를 때 초보자분들이 뭉침없이 잘 파바를 수 있는 촉촉한 제형이었고요. 올리브영에서 출시 기념으로다가 비건 브러쉬까지 증정하고 있거든요. 모질이 되게 부드럽고 좋은데 이렇게 촘촘하고 도톰한 브러쉬가 사실은 결자국 없이 바르기도 편한데 커버력, 특히 모공 커버에도 너무너무 유용한 브러쉬라 쉽게 사용하기 좋아요. 이 브러쉬는 단독 판매 예정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어떤 파운데이션이든지 간에 지속력을 높이려면 얇게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브러쉬를 사용해서 피부에 얇고 균일하게 도포해줄게요. 브러쉬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코 옆이나 모공을 되게 잘 메워주고요. 그 다음에 퍼프로 한 번 더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퍼프에 파운데이션을 조금만 먹여준 다음에 커버가 특히 더 필요한 부분만 얇게 얇게 더 쌓아 올려줄게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커버할 때 막 밀거나 이렇게 막 꾹 눌러 떼버리면은 이게 막 뜯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직각으로 막 로봇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하면 지속력과 밀착력과 커버력을 일단 쌍피, 일단 쓰리피, 뭐야 세 개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직각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 잘 먹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감은 어떨까? 피부가 이렇게 맑아 보이는데도 커버력이 이렇게나 높았습니다. 기존 더블 래스팅도 커버력이 높은데 텁텁하지 않아 보여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신상은 커버력이 더 높아졌는데 한층 더 가볍고 피부가 더 편해졌어요.
사실 요즘 맑은 메이크업이 트렌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버력은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얇고 밀착력이 좋으니까 마스크에 긁힘이 거의 없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피부에 얇게 스미는 느낌이라 스며든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피그먼트를 필름 폼으로 감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겉에 얇은 막이 씌워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하지만 뭐 이 불편하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비건이라는 성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 비건 인증 있습니다. 동물 유래 성분 없고 동물 실험 없다는 점에서 취지가 좋죠. 그리고 PEG, 페녹시에탄올 인공 향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피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비건을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달 넘게 샘플통부터 시작해서 본품까지 테스트 기간 한 달 동안 열심히 써봤는데 피부가 정말 답답하지 않고 편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 에뛰드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이 더 강력해진 뉴 더블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커버력은도 올라갔지만 비건이기 때문에 피부가 더 편안하는 점이 장점인 제품이었어요.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 꿀팁 알려드리면 올리브영에서 5월 8일까지만 출시 기념으로 비건 브러쉬 증정 세트를 정가 29,000원에서 22,040원으로 24% 할인하고 있으니까 올리브영 구매 추천드립니다. 만약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